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멘트가 들리면요.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 켜고 기어 넣으시고, 자, 좌우 왼쪽 오른쪽 확인하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바로 깜빡이 꺼주시고, 자, 오른쪽 돌고 나면 네, 바로 또 좌측 깜빡 켜셔야 돼요. 자, 여기는 좌회전 차로가 하나니까, 도로가 하나니까 왼쪽 돌면서 바로 2차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몇 차로? 오른쪽 끝차로, 2차로 들어가십시오. 여긴 제한속도 40km 구간, 바로 2차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천만 밟지 마세요. 한 밟으면 진로 변경이에요. 자,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자, 적신호니까 일시 정지했다 가야 됩니다. 앞차 그냥 간다고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초록불이니까 그냥 가도 되죠, 그죠? 예. 자,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좌측 깜빡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 60 넘어 실격입니다. 깜빡이 끄시고 다시 깜빡 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황색 전멸 보행자 건너고 있죠. 예, 보행자 아니고 공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쭉 가시면 됩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신호 들어왔지만 아직 기어 넣지 마시고요. 앞차 브레이크 등 꺼지는 거 보고 여유 있게 넣으십시오. 자,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준비. 안전 거리는 30m 이상, 속도 빨라질수록. 50km 구간입니다. 네. 자, 전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됩니다. 자, 제한속도 30km 구간, 500m 앞 좌회전. 네. 30 넘으면 실격이에요. 30 이하로 가셔야 됩니다. 31km에 10m 주행하면 실격됩니다. 300m. 자, 30 넘으면 안 돼. 자, 오른쪽 보면 어린이부 해제되어 있죠? 예, 이제 속도를 올리셔도 됩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좌측 깜빡 켜고 미리. 자, 왼쪽 안전하게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켜야 되겠죠? 다시 켜고. 좌회전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핸들 조작에 주의하십시오. 저쪽에 우회전 나오는 차 주의하면서. 자, 길이 쭉
1100m 우측 방향. 150m 전 앞에 우측 방향. 이때 깜빡이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안 켜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규정이 다 틀리니까 시험장마다 켜야 된다면 깜빡이 켜주시고요. 진입하고 나면 끄주십시오. 우측으로 9분 들어오기 때문에 우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깜빡이 킬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규정이 또 켜야 된다 그러면은 또 안 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노란 선만 잘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한속도가 몇 킬인지 좀 체크하시고요. 지금 표지판을 못 봐가지고 정확히 몇 킬인지 모르겠습니다. 60은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500m 좌회전. 아, 60km 구간이네요. 70만 안 넘으면 되네요. 자, 300m 좌회전. 왼쪽 옮기니까 미리 깜빡이 켜고요. 안전지대 주의하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지금은요. 네,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멈추면 중립. 자, 신호 들어왔죠? 기어 놓치고 출발. 자, 색깔 유도선 따라. 도로가 두 개로 나눠지네요. 자, 가운데 차로로. 자, 전방에 멀리 보니까 오른쪽에 불법 주행차가 있습니다. 이때 미리 옮기지 마시고요. 여기 제한속도 60km 구간. 70만 안 넘으시고, 이때 지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500m 우회전, 불법 주행차 미리 바꾸지 마시고요.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켤게요. 불법 주행차에 주의하시면서. 끄시고 다시 우측 깜빡이. 150m 전방 우회전. 자, 건널목에 보행자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건너려는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서 차가 오니까 왼쪽 차 잘 보시고. 자, 출발.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자, 왼쪽 진행하시고. 자, 깜빡이 꺼주시고 다시 깜빡이 킵니다. 자, 30m 가시고. 자, 왼쪽 보고 질러 변경. 여기는 50km 구간이니까 60 넘으면 실격이에요. 깜빡이 꺼주시고. 자, 300m 좌회전. 미리 진로변경할 거니까 깜빡이 미리 주시고. 자, 속도 줄이면서. 자, 왼쪽 한번 안전하게. 자, 진로변경 깜빡이 끄고 다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자, 감응 신호니까 빨간, 여기 초록색, 네,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차가 쓰게끔 정지해 주세요. 멈추고 중립. 자, 돌면서 바로 2차로 가도 됩니다. 여기 시험전에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2차로로 진행시킬게요. 돌면서, 대신 돌면서 오른쪽 한번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기어 넣고 출발합니다. 자, 우회전 차 조심하면서. 자, 오른쪽 끝차로로. 자, 바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서행으로 속도 줄이시고.
자기는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합니다. 우회전 돌자마자 우승 깜빡이, 좌측 깜빡이 키셔야 돼요. 좌측 깜빡이 키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멈춰서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 시동 끄시면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